저희는 서울 침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첫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세상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핸드폰, 시계, 노루의 차들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존재 사람이 그게도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메이커가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들의 심판이 있나니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유황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과 슬픔이 여러분 대답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또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 심판이 있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부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르며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가면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부자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더니 이 회개는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동의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함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묻히셨다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강력히 증언해줍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또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누구든지에는 여러분도 구원됩니다. 또 구원을 받으리란 말씀은 어쩌면 구원받은 것이다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재림을 확실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에서 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단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나 단체나 선행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단순할 리 없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만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나눠주는 이 전도지를 손에서 놓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은 온 세상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반드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놓치게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하기를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못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다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축복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가영과 같이 오셨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침례교회에서 나온 거리설교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 은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일이 2000년이나 된 이 사건이 복된 소식인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조금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고 죽으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낮은 데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흘그러져 있고 그분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께서, 위에 계신 분께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정말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피를 가졌기에, 한 피를 가졌기에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피, 한 혈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누어 받은 그 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와 함께,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죄와 함께 살고 죄와 동거하는 그 삶에는 끝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갱생의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는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역사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비참한 생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들의 비참한 생애의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곳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는 무서운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형벌의 장소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속여서 살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경시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 자기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하나 갖고 싶어 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종교를 믿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의 선택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늘에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이 복음 없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 없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서 오래 배우고 오래 종교 생활을 하고 수양을 하고 또 자신의 인성을 다듬는다고 해도 그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종교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에 피에만 복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교 안에서 교회라는 종교 시설 안에서 다른 종교 행위들 안에서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서 진리도 찾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장사되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흘린 피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남김없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있는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린 그 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놓여있든지 자기 피 아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피 안에는 모든 죄악과 사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피를 물려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식들인데 아담이 물려준 피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었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는 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멸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형식적인 종교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믿어야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피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선하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더러운 구더기를 쓴, 뒤집어 쓴 악한 죄인임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꽤 선한 사람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남들 앞에서 선한 체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신부의 가운을 입거나 주무의 겉복을 입거나 목사의 가운을 입고서 여러분이 선한 체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선한 체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없는 채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거룩한 희생제물이 예수님의 피가 없는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거룩함을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거룩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가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이 세상에서 종교성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을 선하다고 포장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진면목을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수삼은, 또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악한 죄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자신을 높이면서 사탄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반대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오늘 구원자로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시면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때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속히 구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지금 속히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받아준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생명수의 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종교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마음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도록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믿음으로 청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저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희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즉시 영원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